경기도의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90여 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열렸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올해 첫 정례회를 마무리합니다. 제10대 후반기에 경기도의회의 반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4차 본회의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등총 91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은 재석의원 84명 중 82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수요 조사와 지원 사업 시행 책무를 명시한 경기도 청년 주거 지원 조례안도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권은 재석의원 97명 중 93명이 찬성해 처리됐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코로나19 대응 사업, 도민교통 불편 해소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된 사업들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서는 5명의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신청사 이전 준비 소통 강화 제언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촉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제353회 임시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